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대입 특별과외 30번 한번 보자. 이참수 요놈의 그래프를.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여기서 꼭지점이 A 바로 나오지. A. 컴마. B 나왔죠? 그 다음에 빼기 붙었으니까 요런 모양이야. 이제 위로 볼록한 요런 모양. 자, 근데 X축으로 빼기. 자, 빼기란 건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두 칸 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 Y축으로 3만큼. 3만큼 위로 세 칸 갔다는 얘기죠.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X equal 1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 A, B는 뭔지 모르니까 지금 그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A, B는 지금 여기 데이터 준 게 원점을 지나고 x equal 1에 대해 대칭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1을 한번 그려보자. 자, 1이다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중에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지, 그지? 이런 모양.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원점을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x equal 1에 대해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꼭지점에 그 x좌표는 무조건 1인 거야. 1, 몰라. 근데 이걸 우리가 k라 그러자. k. 여기는 k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제로. 요거 x축이고 y축이고. 지금 요거야.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를 만들어 보면, y는 지금 빼기 1을 가지고 이동시킨 거니까, 이건 빼기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요거. 그리고 원래 거는 처음 그래프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요, 처음 그래프는 요 어디 있었던 거 같네, 그러죠? 이게 위로 세 칸이나 올라왔고 왼쪽으로 두 칸이나 왔고 하니까 처음 그래프는 뭐 이 정도쯤 어디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와갖고 여기 한 칸, 두 칸 와서 꼭지점이 된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그래프는 3, 얼마가 나오겠지. 위로 지금 세 칸이나 올라간 건데 이게 K인데.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여기서 K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00을 지나가잖아, 그지? 자, 00을 지나간다. 그럼 여기다 0 넣고 계산해 봅시다. Y에 0 집어넣고 X에도 0 집어넣고, 요 0 집어넣으면 뭐 쓰지 말자, 빼기 1만 쓰자, 이렇게 제곱 더하기 K. 제로는 요 놈은 1이죠. 빼기 1 제곱 1이고 빼기 2 곱했으니까 빼기 2가 되죠. 더하기 K. 따라서 K는 뭐가 나오죠? 그래서 2가 나오네.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네. 이게 1,2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Y 콜 빼기 2하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바로 요거네, 그죠? 요게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자, 그러면, 여기, 처음 그래프 꼭지점은 지금 3,고, 요게 뭐냐 물어봤으니까, 지금 세 칸, 하나, 둘, 세 칸이 올라와서 2가 됐으니까, 2에서 거꾸로 세 칸 내려가면 되지. 하나, 둘, 셋.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처음 거 요 놈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프가, y는 빼기 2하고요, x 빼기 3의 제곱 빼기 1, 요거네, 그죠? 자,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 거네. 그래서 이게 x축으로 빼기 2만큼, 왼쪽으로 두 칸 간 거고, y쪽으로는 3만큼, 위로 세 칸 간 거죠? 그래서 요 놈이 하나, 둘, 그 다음 위로 하나, 둘, 셋 하니까 정확히 여기 온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점을 지나간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그럼 꼭지점에 꼭지점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요 답은요 3,-1이고 요 밑에 보면 평행 이동된 이참수 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y 콜 그냥 요거 써주면 되겠죠. 요거 그죠? 마이너스 2에 이거. 자, 이게 이제 평행 이동된 거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 물어봤지만은 자, 처음 그래프 식은 y 콜, 지금 요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빼기 2에 x 빼기 3의 제곱 빼기. 그쵸? 요 놈이 평행 이동해서 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꼭지점을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K9였고 이 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꼭지점 구하는 게 더 빠르겠네. 이게 더 쉽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자, 니은 보면 Y콜 이거 있는데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게 되었다 할 때 A 더하기 B 값이 뭐냐 물어봤는데 앞에 똑같이 2가 돼 있으니까요. 그죠? 요거는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똑같은 모양이겠죠? 요런 거. 요 벌어진 정도가 똑같을 거예요. 그죠? 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해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꼭지점을 찾는 거야. 꼭지점만 보면은 얼만큼 이동하였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 그지? 꼭지점 보면, 만약 이게 이거고 이동한 게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간 거잖아. 그지? 그래서 꼭지점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요거 꼭지점 찾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처음 거 써볼게, 파란. 자, 이걸 무식한 방법, 어려운 방법은 이거야. 이렇게 만들어갖고 완전제곱꼴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이게. 시험에 완전제곱꼴로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이렇게 절대로 풀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2 뽑아냈지? 이렇게 만들고, 이 뒤에 숫자는 그냥 항상 이렇게 뒤로 빼놔라. 요 놈의 반이 2에 그 제곱 필요하지? 그래서 요거 필요하고, 요거 넣은 만큼 빼줘야지. 그럼 2하고, 자, 있고, 여기 더하기 4 했으니까 빼기 4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4를 만들었으니까 4를 빼줘야지. 아무것도 없게 해줘야 된다. 근데 요 놈은 여기 필요하고, 요건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내서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렇게. 그럼 2하고 이거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나? 따라서 요놈의 꼭지점은 뭐가 되니? 꼭지점은 2,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 완전제곱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찾지 말아라. 이렇게 찾으면 안 돼. 그러면 시간 너무 가고 이거 할 때 잘... 물론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은 괜찮아. 아주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는 애들은 반드시 꼭지점 좌표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이 공식에 써. 이 공식. 이건 다 외우고 있지, 이거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그죠? B,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S이랑 근의 공식 있잖아. 거기서 요 부분만 탁 없애버리면 바로 요거야. 알았지? 요거.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빼기 2하고 여기서 A가 뭐가 나오냐? 여기서 A가 2죠, 그죠? 2 집어넣고 B는 뭐야? 빼기 8이죠? 빼기 8 집어넣고 빼기 더하기로 바뀌고 8, 밑에는 2는 4, 2가 되네, 그렇죠? 꼭점 X좌표가 2야, 2. 그럼 Y는 2하고 요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고 빼기 8하고 2 2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더하기 9. 이거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4, 2, 4, 8 빼기. 2, 8에 16 더하기 9. 요 놈은 빼기 8이죠? 더하기 9. 그럼 1 나오네. 그렇죠? 1. 그러니까 꼭지점이 어떻게 돼? 그렇죠. 꼭지점. 여기다 써볼게요. 꼭지점 2, 그죠? 2. 1, y, 1, 1. 어때? 똑같이 나왔지? 이거랑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모양 고쳐서 푸는 게 있고 그냥 꼭지점 공식 여기다 해서 꼭지점 x좌표를 구한 다음에 또 넣고 y 구하는 법이 있는데 요 방법으로 해라. 자, 어쨌든 꼭지점 이거 나왔고 자, 두 번째 식이 요거죠. 자, 요놈 꼭지점 구해보자. 자, 그 놈도 여기다 써볼게. y콜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자, a는 뭐야? 여기서 2죠? a는 2. b는 뭐야? 빼기 4. 그죠? c는 1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꼭지점 구할 때는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마이너스 2하고 자, a는 2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4 나누기 4니까 1이 되네. 그렇죠? 그럼 y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에 1제곱 1 집어넣었어. 빼기 4 사실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자. 그냥 4 곱하기 1이니까 더하기 1 2 빼기 4 더하기 1. 자, 2 빼기 4 빼기 더하기 1. 빼기 1. 따라서 꼭지점 뭐가 나오니? X는 1. Y는 빼기 1. 이거지? 자, 그러면 꼭지점만 내가 여기다 쓸게. 꼭지점만. 자, 2,1이란 놈이
곡지점 1, 빼기 1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x로 얼만큼 갔어?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지. y축을 따라서는 이게 이겼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지. 그래? 잘 모르겠으면 꼭지점만 내가 점을 딱 찍는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자, 여기 있어서 꼭지점이 2,1. 이놈이 어디로 갔냐면 1, 빼기 1, 여기 간 거야. 여기 빼기 1이지? 1로 간 거야. 꼭지점이 1로 갔대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만큼 간 거야? 한 칸 간 거죠? 여기 1이니까 한 칸. 그러니까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하나, 둘, 두 칸 밑으로 두 칸 내려가죠? 그러니까 빼기. 그래서 X축을 따라서 빼기. 즉 왼쪽으로 한 칸이란 뜻이야. Y축을 따라서 빼기. 즉 아래로 두 칸이란 뜻이야. 아래로 두 칸. 이거는 왼쪽으로 한 칸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보니까 뭐냐면 자, X축을 따라서 A만큼 그랬죠? 그러니까 요 A는 바로 뭐가 나와? 빼기 2가 된 거죠? 아, 빼기 1. 뭐야? 보여야지. 빼기 1.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B만큼 그래서 요거는 B는 빼기 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뭐냐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빼기 1 더하기 빼기 2 하니까 빼기 3 되죠? 그래서 이건 3이 되네. 빼기 3. 요 답이 빼기 3이 되겠죠? 자, 여기 다시 이렇게 내려와 보자. 그래서 A는 바로 이거 빼기 1, B는 빼기 2.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다? 빼기 3. 이게 답이 되겠죠. 답.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할 때는 꼭지점만 비교해줘. 항상 꼭지점. 꼭지점이 어디서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꼭지점 구할 땐 반드시 이 공식을 쓰라. 이 공식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꼴 모양 고치지 마라. 시험에 이 방법을 써서 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 방법을 해야 돼. 어? 쭉 서술형 문제가 돼갖고 이걸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무 말 없으면 다 꼭지점을 요식을 가지고 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디귿 한번 봅시다. 자, ax 제곱을 x축으로 빼기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일단 y 콜 ax 제곱이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a가 플러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죠? 어느 건지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야. 그죠? 자, 요거는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 자, X축으로 빼기. 이제 얘 갖고 한번 해보자. 빼기 2,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빼기 그랬으니까 하나, 둘, 요게 한 거죠. 빼기. 그 다음 Y축으로 2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위로 하나, 둘, 요게 한 거죠. 2. 여기 꼭지점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동시켰더니 점 0, 빼기 6을 지났다. 자, 0, 빼기 6이 어디야? 0이 여기지? 빼기 6은 어디야, 이게? 한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여기가 0, 빼기 6이죠?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위로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쫙 올라가지. 절대로 위로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었어. 이건 아니네, 그죠? 그럼 이거 갖고 한번 해보자. 이거 갖고. 자, X축으로 하나, 둘, 빼기, 그죠? Y축으로 하나, 둘, 2. 자, 그러니까 여기가 빼기, 컴마 2가 되죠? 그 다음에 쭉 해갖고 여기가 빼기 6이라고 해보자, 빼기 6. 여기가 지금 0, 빼기 6이야, 0, 빼기 6. 그럼 얘는 어쨌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쭉 내려오죠? 슉 내려오면 어디에? 쭉 내려가면서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겠죠. 그죠? 지나갈 수 있어. 자, 지금 바로 요런 모양이죠. 자, 요런 모양이면 y는 a 쓰고요. 일단 요건 똑같이 맞춰 줘야 되고 가로 치고 꼭지점이 지금 요거니까 이건 x 플러스 이렇게 해 주면 되지.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더하기 뒤에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바로 요거야. 근데 사실은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관계없어. 잘 몰라도 처음에 이렇게 써놓고 풀면 A는 저절로 마이너스 나오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내가 그려주는 거는 그림을 자꾸 그려가지고 옮기고 하는 거를 자꾸 연습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림 안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 꼭점이 왼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이면 꼭점이 요게 될 테니까, 그지? 자,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간다고? 얘가 지나가는 게 0,-6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게 X, 뒤에 게 Y 있죠? 그러니까 Y에 빼기 6 집어넣고. X에 0 집어넣으면 돼. 근데 0 안 쓸게. 2만 쓰자. 제곱. 0 더하기는 2니까. 더하기. 자, 빼기 6. 4. 4A 더하기 2 되죠? 그럼 이거 홀라당 넘어가면 빼기 8은 4A. 자, A는 뭐 나와? 8을 4로 나누면 2인데 빼기 붙으니까 빼기 2 나오죠? 아까 요거죠? 마이너스니까 딱 맞지, 그지? 요게 나왔네. 자, 그러면 방정식은 Y 아니죠. 함수는, 함수 그래프는 Y는 요 빼기 2 집어넣어. 빼기 X 더하기 제곱 더하기. 자, A 찾았으니까 여기다 넣은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지금 보니까 평행 이동한 식을 이런 꼴로 나타내라 이랬죠.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두근도 구해봐라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림 보니까 두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요거 지금 찾으라는 거고 요 모양이니까 이건 전개부터 해보자. 빼기 요거는 뭐지? x제곱 더하기 곱하면 2x의 2배 4x 더하기 요거 2의 제곱 4 더하기 빼기 x제곱 이렇게 하면 빼기 8x 이렇게 하면 빼기 8 더하기 빼기 x제곱 빼기 8x 빼기 6 y골. 일단 이거 답이고요. 자, 일단 답이야. 이런 꼴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나타냈고 그때 두근 구하라 그랬지, 그지? 자, 두근 구하는 거 여기서 푸는 방법이요. 2x제곱 빼기 8x 빼기 6 이퀄 제로. 이걸 이제 근 구할 때는 그냥 0 집어넣어야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6 이퀄 제로. 마이너스 털어버리고 그 다음 2 털자.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거야. 한꺼번에 이렇게 펄쩍 뛰어도 되지만 마이너스 털고 2 털고 시험일수록 이 과정을 천천히 해줘요. 이렇게 정확히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 이렇게 되지? 따라서 X는 뭐 나와? 빼기 1. 여기서 빼기 1 나오고 여기서 빼기 3 나오죠? 이게 답이야. 일단 확인해 봐야 돼. 이거 올라 쭉 올라가 봐. 자, 여기 봐라. 하나 빼기 1 빼기 3인데 여기 보면 만나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지, 그지? 그니까 빼기 1을 기준으로 여긴 빼기 3, 여기는 빼기 1. 맞아 보이죠? 어, 요렇게.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데, 요렇게 풀어도 좋고, 아니면 요 모양에서, 자, 요 모양에서, 빼기 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잖아, 그지? 여기를 이제 y 0 놓고 풀어도 돼. 어차피 요소는 y는 0이니까. 자, 그러면 2의 x 더하기 2의 제곱은 2가 되죠? 요거 넘어갔으니까. 그럼 2를 털어버리면 이거 되죠? 1. 그러면 x 더하기 2, 2는 1이 되든지, 또는 x 더하기 2는 빼기 1. 둘 중에 하나죠? 1의 제곱도 1이고, 빼기 1의 제곱도 1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x는 뭐가 나와? 여기서 x는 빼기 1 나오죠? 넘어가면. 자, 여기서 x는 뭐가 나오죠? 넘어가면 빼기 3 나오죠? 따라서 x는 빼기 1, 빼기 3. 똑같지, 그지? 어떻게 풀어도 괜찮아. 이 모양을 가지고 그냥 0 놓고 그냥 디리따 풀어도 좋고, 이 제곱 형태 가지고 풀어도 좋고,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딱 떨어지니까 뭐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뭐 3 같이 해서 루트가 나온다 그러면 제곱 형태로 푸는 게 더, 계산하기가 더 빠르고 좋다. 안 그러면 이건 근의 공식에 넣어서 풀어야 되겠다. 자, 어떻게 풀어도 좋아. 어떻게 풀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식 나오면은 하여튼 0 놓고 주룩주룩. 그러니까 이 길로 저 길로 아무 길로나 막 달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산력이 빵빵해야 됩니다. 지금 계산력 중학교 이 수준 계산력 요거는 사실상 뭐 계산도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복잡하게 막 풀어제껴 막 한 두세 페이지까지 막 나간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빵빵하게 풀어제끼려 그러면 지금 이런 건 완전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푸세요.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지금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연습을 자꾸 해.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는 거야. 100번 해서 하면 1000번. 1000번 해서 안 되면 10000번 하는 거지 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쌍꺼풀 터질 때까지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그런 각오로 하면은 금방 실력이 쌓인다. 하여튼 자신을 믿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야. 자, 수고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밤이 너무 깊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강의를 만들어 또 올려줄 테니까 매일 여러분이 알아갖고 자기한테 시간과 자기의 그 능력에 알맞는 분량만큼 계속 공부를 미리미리 해라. 기말고사 시험 닥쳐갖고 코앞에 닥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달 전부터 미리 해놓으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최고의 점수를 주는 아주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항상 미리미리 하세요. 수고했다. 다음 시간에 보자. 파이팅!